그래서 궁금한 게 두 분 그렇게 엄청 친하시면 두 분은 왜 같이 살 생각을 안 하셨어요? 아,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정말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아요. 아, 전 아침 7시에 기상하고 싶은 사람이고 저는 아침 7시에 잠을 드는 사람이에요. 아. 예. 아. 그럼 지금은 혼자 지금 현재 이제 엄마한테 얹혀 살고 있고요. 엄마. 아, 진짜? 네, 저는 나도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독립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제가 없습니다. 조금 나 혼자 산다 해서 연락 좀 그만하세요. 저 혼자 산다. 죄송합니다. 아직 힘들어요. 사실 여기가 이제 입지 조건은 최고예요. 건강하기에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욕심을 하나 내봤는데 네. 제가 이제 여기 마을을 좀 좋아해가지고 네. 아... 딱 보시죠. 너무 가고 싶게 해. 참 희한한 재주가 있어. 이 해리가 그거 아세요? 왜 해리인 거 아세요? 파주의 전래농유가 해리 소리가 있대요. 이렇게 농사할 때 노동요. 해리? 해리? 김유라 같은 느낌인데. 해리, 해리, 해리. 저번에 이제 만담쇼를 하고 사신 거예요. 종종 보게 되실 거예요. 아주 유쾌하네요, 유쾌. 이건 일할 때 만드는. 맞아요. 네, 그 해리 소리에서 해리를 따왔다고. 하는데 여기 예술가들이 모여가지고 커뮤니티 네. 이루어서 여기 마을을 형성했는데 2009년에 네. 대학로랑 또 인사동처럼 네. 세 번째로 문화지구로 지정됐대요. 여기. 아 그렇구나. 건물들도 상을 받은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 유명한 건축가분들께서 이 건축물 맞아요. 자체가 너무 예쁘잖아요. 아, 이국적이다. 뭐 예전 뭐 70년대 거리 뭐 이렇게 꾸며놓은 데도 있고. 어, 맞아요. 주말이면 여기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진짜 복잡하죠. 약간 또 중심부로 들어왔다고 하고. 예예예. 예. 여기는 헤이리에서 중심부예요. 그러면 조금 더 비싸질 텐데. 안녕하십니까. 아까. 예예예. 예, 예. 예, 이 집이고요. 아 여기예요? 네. 이게 여기. 전체를 다 쓰는 거예요? 네, 통건물을 이제. 아, 이 동이요? 전체 다요. 이거 전부? 네. 엄청 크다. 아니 근데 이게 예산 안에 들어와? 미리 말씀드릴게요. 욕심을 좀 내봤습니다. 아 욕심을 냈어요? 네, 욕심을 냈어요.